안녕하세요. 코오롱이 알려주는 직무 라이브 코알라의 진행을 맡은 MC 유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오롱의 다양한 직무 소개와 현업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코알라 그 7번째 시간인데요.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레코드의 관계자를 모시고 브랜드와 직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유럽의 패션 선진국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레코드, 그 가치와 철학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레코드의 디자인 실장 박선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의 디자인 실장 박선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멘토님, 레코드의 소개를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코드는 2012년에 런칭되었고 내년이면 벌써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런칭될 당시에는 FNC 회사에 한 20여 개의 패션 브랜드들이 있었고요. 이 브랜드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가 되고 3년이 지나면 소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브랜드 관리의 원칙인데 이렇게 소각되는 너무 좋은 의류의 재고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패션 회사다운 방법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스타트를 했고요. 당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처음 시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런칭 당일에 연예가 중계에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기도 하고 9시 뉴스에서 저희 브랜드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조차 굉장히 생소했는데 그런 단어들을 방송을 해주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남성복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런칭 프로젝트에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랑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협업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참여를 했고 그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레코드 디자인실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개념에 대해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사이클링과 친환경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어떤 사이클링, 순환된다라는 것에 어떠한 기술적 가치나 크리에이티브함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더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다시 그냥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 그런 재활용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를 예를 들자면 작게는 리폼하고 리터치 과정 속에서 다시 해체를 하거나 다시 재조합해서 새로운 제품,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업사이클링이라는 방식이 친환경적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보통 저희가 면 티셔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목화를 재배하고 목화 재배에 많은 물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 또 염색을 하게 되고 이런 단순한 티셔츠지만 탄생하기까지 엄청난 많은 이런 탄소 발자국들이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부여가 되는데 업사이클링은 이전에 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탄생시킨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작지만 환경에 대한 보호에 대한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 궁금한데요. 그리고 디자인 실장으로서 업사이클링 브랜드로서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무엇보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옷을 사랑하고 또 내가 가진 옷을 좀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나의 딸에게 물려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업사이클링 독특한 우리의 컨셉의 브랜드를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 레코드 디자이너 분들은 빈티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빈티지가 엄청 큰 또 트렌드로 왔는데 우리가 만든 옷이 우리는 어떠한 재고를 다시 재탄생시켰는데 이러한 옷이 또 다른 재고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옷이 반드시 좋은 분에게 가서 좋은 기억으로 좀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노력하고 신경 쓰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는 직급 체계를 사용하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팀과 조직에서는 분위기가 과연 어떤가요? 분위기 굉장히 좋죠. 네. 직급 체계를 쓸 때와 안 쓸 때와 사실은 똑같이 레코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소통하고
뭐 소위 말해 이런 상하관계가 네. 거의 없는 수평적 조직이에요. 뭐 작은 스타트업 같이 출발을 한 브랜드여서 네. 더욱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은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일을 처음에 이제 런칭돼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또 너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서 그런 관계들이나 그런 일하는 방식들이 좀 쌓이면서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회사 자체도 직급이 없어지면서 그런 호칭 자체가 주는 좀 딱딱함이 사라져서 일하는 방식에도 조금 변화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패션 회사와 차별화되는 코오롱만의 패션 철학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의 철학을 이야기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많은 다른 이제 패션 회사들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가장 큰 이야기는 FNC의 분들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일을 한다. 그리고 되게 자기 일처럼 깊게 고민하고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실제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코롱이는 되게 사고 싶은 브랜드가 많다. 좋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브랜드들이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다른 큰 대기업들 많지만 그런 기업들보다 특히 코롱이에 입사를 하면 더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멘토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멘토님은 디자이너로서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사실 디자인의 영감을 막 거창한 데서 받지는 않아요. 생활하는 주변 곳곳에서 그리고 만나는 분들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어떤 소품들에서도 이제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패션에 쓰지 않는 재료들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제도 가방을 하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책상 위에 되게 오래된 옛날 바늘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늘 상자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형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 이 부분을 잘 가방 디자인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 주변을 이제 먼저 돌아보면서 그렇게 영감을 받고 아니면 낯선 곳을 가거나 아니면 늘 가던 곳인데 그곳에 혹시 뭔가 다른 변화가 생겼나 이런 부분을 많이 관찰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특히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중에 한 명이 제 신랑인데 제 남편이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런 건축가가 가진 어떤 마인드나 그런 그가 보는 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새로운 영감을 떠오르지 않을 때는 새로운 영감을 그쪽에서 받게 되더라고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로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그 본질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떤 가치가 굉장히 더해져야지 이게 다운사이클링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시 업사이클링 된 제품이 아름다워야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혼자 이렇게 저만 신경 쓰는 약간 강박관념일 수도 있는데 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잘 들어간 옷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은 반드시 세상에 좀 하나밖에 없는 처음 시도되는 디자인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의무감,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롱의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멘토님 소감이 궁금한데요. 레코드의 가치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고요. 미래 후배님들에게도 좋은 팁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롱 채널 더불어 저희 레코드 SNS 채널에 많이 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알려주시고 또 DM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코알라 시청자분들과 취업 준비생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업사이클링이라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 꼭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디자이너분들 아니면 MD 기획 마케팅 관련된 분들은
특히나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응원하고 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디자이너들이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작은 모습들이 큰 기업들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기회로 많은 분들이 레코드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 곧 진짜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레코드의 정신처럼 모든 분들이 소처럼 우직하게 자신만의 길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여 개척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코오롱의 직무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